이어지는 2세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대 1로 1세트를 얻어냈던 비전 스트라이커스. 야. 실일 텐데요. 자, 근데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여기 뛰어야죠. 지금 뛰어야죠. 여기인데. 아, 근데 피해 모생이 소리 들었죠. 뒤. 잡았죠. 레비. 레비 안쪽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됐습니다. 이번에 좋았습니다만. 교환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알비와 스타크가 이렇게 남아 있죠. 저희도 수비 진영 쪽으로 돌아서 판단 보세요. 아, 지금은 네. 굉장히 상대편 허리 잘 찔렀는데요. 찔렀고 제가 보기엔 교환이 됐지만 한 명이 덜 잡히고 더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에임이 너무 흔들려가지고요. 자, 그래서 방향을 완전 틀었죠. B사이트 쪽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면은 장벽 이미 쳐져 있고 이미 설치가 됐고 자리 잡은 상황이라 또 한 번 VS가 유리한 상황이죠. 장벽을 목격했습니다. 피스톨 라운드 장벽은 종일 깨야 돼. 예! 빙수 만들고 있죠? 예. 잘 갈아놨어요. 네. 근데 정보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에 대한 장벽인데 아 장벽이 지금 저쪽을 막는 바람에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야, 이거는 커볼 눈 멀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을 끄는 플레이가 되는 거라 어? 바이퍼의 저런 플레이로서 상대가 만약에 아 반대 사이트로 돌렸을 때는 과감하게 그냥 뒤를 치려는 이런 움직임이 가면 그렇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젠 이런 장면이 안 나왔거든요. 아, 이게 사냥개가 풀려 있거든요. 네. 불독에게 제대로 한번 네. 물려 있습니다. 요즘 선수들은 불독 많이 쓰거든요. 예. 처음부터 활약을 뽑을 수 있고 꽤 오래 쓰기 때문에 그리고 샷도 좋기 때문에 또 금방 바꿉니다. 상대방이 팬텀이나 벤다를 꺼냈을 때 그것도 죽이고 빨리 빼앗기 때문에 아, 이거 좋네요. 램프 쪽엔 당연히 이제 한둘이 있는 거 알고 있을 테고 확인 확보. 램프 싸움이 중요하죠, 당연히. 싸움. 아, 이거 십자가 사람이 좀 막아줬어야 됐는데. 어제랑 살짝 다른 모습인 게 플럭스가 확실히 백업을 때까지 좀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런 모습이. 그게 진짜 어제 네. 침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소바 혼자 저기를 충격 화살, 정찰용 화살 계속 던져가면서 백업 시간까지 만들었던 플레이가 있었는데 네. 확실히 좀 위축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침착한 사람이 뭐 팀 내에서 뭐 유머를 담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아, 어제는 주인공이었어요. 네. 다른 식의 미소를 줬어요, 팀원들에게. 예. 하지만 지금은 좀 누워버리는 바람에 그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고 1대 0으로 VS가 여전히 예, 화력 차이가 나서 뒷공무에 자꾸 한 명만 쳐줘 잡으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안 됐어요. VS가 지더라도 다음 라운드에 풀바이가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팬텀이 제대로 꽂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와, 레비! 이런 장면 필요하거든요. 아, 진짜.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습. 그러니까 워낙에 스케일 샷도 좋고 기다렸을 때 좋은 전투가 안 나오니까 오, 좋아요. 침착한 사람에게 1대 2로 빠집니다. 전력대로 됐습니다. 예, 예. 이거 잘 풀었어요. 예, 빠져나가다 잘렸고요. 자, 아래쪽에 실적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선수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2대 5 수적인 열세가 있습니다. 이런 건 루나카이가 반드시 여유있게 끝내야 되거든요. 아, 이거 그렇죠. 정말 피해 없이. 그러니까 VS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1라운드 승리 이후에 상놨던 불독을 재활용한 거라 이번 라운드를 지더라도 VS는 1900 크레딧만 추가돼도 풀바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안전하게 완벽하게 틀어맞고 다음 라운드까지 잡았을 때 VS를 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킹이 안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상대편의 위치를 예상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봤던 킹. 카메라 위치도 그렇고 이건 아무리 VS라고 하더라도 쉽진 않아요. 예, 알고 있어요. 완전 나왔죠. 안 쓰고 있네요. 정수리 예. 모자 상표까지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둘 여기 다 화력이 약한 것도 있고 정보를 얻으러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어렵네요. 1대 5입니다. 바로 쏜 게 아니라 백업 동선을 만들어 놓고 반응을 시킨 거라 너무 좋았네요. 자, 여유 있는 장면이 네. 있는데 좋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나왔던 장면이죠. 아, 구슬 먹기 위해서 정말 파이팅하죠? 네, 근데 어제는 정말 저런 이제 궁극기 활용이 페이크인 줄 알고 들어갔다 다 잡혔었는데 예. 일단 어제 경기도 봤기 때문에 좋아요, 슛이. 좋아요. 그러니까 레비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나머지 선수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루나티아이도. 네. 또 슛주의 이런 플레이는 원래 많은 팬들이 인정했던 장면이라 네. 좋은 어떤 전투로. 앞선 1세트에 좀 이런 플레이가 나왔어야 됐는데 좀 아쉬웠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 보여줍니다. 자, 한 명을 끊었고
위치 체크. 자, 레비가 그렇죠? 이제는 뭐 빠져나오다가 한번 걸렸고요. 이럼 뛰어야죠. 숫자가 부족한 VS는 돌고 있었던 병력을 봤다면 바로 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지금 아예 부활을 시켰거든요. 인원을 맞춰놓고 안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A사이트 쪽으로 이동. 가야죠. 안쪽으로 만났습니다. 미쇼코 침착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뒷라인의 피해망상. 이건 어떤가요? 머리 받는데. 자, 역습이었기 때문에 속아내지 못해서 역습으로 숫자 줄이고 그 다음 전투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바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와하. RB가 끌었거든요? 네. 야, 레비 예. 선수 바로 맞춰오긴 했는데. 네. 원거리! 브레이킹이 잘 안 됐어요. 자, 스파이크가 결국은 설치가 될 듯. 설치가 됐고요. 바인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전술이긴 한데 워낙에 좀 역습까지 쓰고 흔들어놓고 빠진 거라 대응이 좀 빠르게 될 수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루나타이는 아 이번 건 또 맞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궁극기 썼거든요. 맞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은데 어떨까요? B사이트 자 카메라로 확인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고요. 천천히 들어옵니다. 예상되는 지역을 체크를 하는데요. 한쪽 봤습니다. 와, 확인. 와, 그런데 뒤쪽에 죽어봤는데 스택스가 나도 이미 완벽한 각을 만들어놓고 있어가지고 시간만 끄는 거죠. 계속 반응하러 시작한 사람. 오 근데 탑 쪽에 뒤에 들어왔습니다. 야 근데 이거를 블루 선수가 네! 만들어도 되고 있죠? 이렇게? 와, 갇혀서 갔어요. 묘하게 됐네요. 와 탑과 지금 램프 목욕탕 다 먹었습니다. 아 이거 빡빡한 A사이트를 너무 편하게 먹었는데요. 아 이게 하나배 뚫려버리니까 예 게다가 진짜 오맨이 사실 대략 위치 보고 그 탑종에 없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이제 궁극기를 탄 거라 올 수 있나요? 할배의 버키 너무 크게 돌고 있어요. 이거 예. 안가는데요. 예. 그냥 이거 세이브할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가봐야 사실 너무 포인트 다 내줘가지고 좀 아껴요 좀. 오! 클로우! 아 진짜 잘 쏘네요. 정말 탐욕스러운 네. 샷이었습니다. 예. 하나를 더 먹겠다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역시. 줄을 못 먹게 올빼미 드론 올빼미를 만나자마자 깜짝 놀랐죠? 와 근데 이걸 긁을 생각을 해요. 아~ 야 아니 보자마자 올빼미 위치를 아니까요. 와 그래 충격화살 스타트 되는 위치 보니까 요 앞인 걸 알았거든요. 네 야 그러다 우리가 망설이지 않았고 이거 사이퍼까지 당겨놓으면 네. 스파이크 들고 네. 왔을 때 역습 그렇죠. 엔트리 걸리죠? 굿을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방금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역습을 이용해서 자 보자마자 갑니다. 그렇죠. 뒤쪽에 있는 거 알았기 때문에 충격 화살 역습까지 쓸 필요도 없다. 모여 있는 거 알았기 때문에 자 뜨거운 손으로 한번 버티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체크. 양쪽 막혀 있는 곳을 한번 긁어주면서 대기. 킹이 영역을 좀 넓히는 그런 모습이고요. A 사이트. 역시 바로 잡고 제스트입니다. 그래도 레비 레비가 제스트를 잡았는데 자 오픈을 일단 교전이 끝나고 나서 주워주면 되는데 숫자 싸움을 봐야 됩니다. 자 할배가 램프까지 먹었습니다. 할배가 지금 좋게 뚫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 레몬너로 와 진짜 대처를 잘하긴 잘했는데 시간이 결국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야 근데 진짜 글로우가 진짜 야, 참... 경험치가 이 선수가 대박이다 라고 느낀 게 네. 아니 왜냐면 어린 척 하잖아요 딴 데 가서도 그래서 하는 얘기지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건 몰랐는데 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아 제가 모르는 게 많네요 진짜 이 위치 아 이거는 일단 자, 좋았어요 이거는... 자 집착한 사람이 계속 뭔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술자도 좋았고 근데 글로우를 글로우라 할배 정말... 이게 트레이드 싸움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좋은 트레이드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제 아무리 제스트여도 어렵죠. 1대 3인 상황이고 상대편의 세력도 이제 넉넉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스파이크도 다운됐고 스파이크를 가져가는데 그 캠이 달려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인사하는 거죠. 여기 여기 역시 확보. 확인. 제스트가 분명히, 그렇죠. 스파이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아, 저 망토가 보이는 순간 끝인데요. 좀 두툼한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 좋았어요. 할배. 자,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중앙과 목욕탕 앞쪽은 굉장히 수비적으로 VS가 일단은 뭐 캠만 달아놓고 그리고 이제 대치만 구동만 보고 있었던 거고 결국 아이고. 균열을 내네요. 레비가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네요. 네.
맞으면 사냥꾼의 분노 바로 나오겠죠? 꼼꼼해요. 함정 체크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다 체크. 예. 확인. 그럼, 예.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먹었고. 오 이건 침착한 사람이 근로를 끊었어요. 사냥꾼의 분노가 어디까지 꽂힐 수 있나요? 여기에서 잡히나요? 일단 킹이 제거! 반대편 모아놓고 또 이제 그 나머지를 이제 에임으로 가져다 내서 이제 킬은 나왔고요. 자 일단 백업. 빠른 백업 좋았죠? 함정 체크해주고 안쪽을 보면서 일단 뚫어냈거든요. 네 램프 그렇죠. 자, 램프 싸움 미쇼크 이거 좋아요. 미쇼크가 하나만 더 정리가 되면 미 쇼크 쇼크 이렇게 와, 백업을 5% 바로 이러면 가능성 있어요. 아 안쪽으로 천천히 진입을 하는데 문제는 소바의 체력이 좀 없다라는 거 침착한 사람이. 자 이번에는 욕심내도 되지 않냐라고 외치면서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하나는 목욕탕으로 빠진 거 봤고 나머지 램프인 거 감으로는 알고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이거를 제스트가 슛줄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침착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킹이 바로 뒤쪽에서 어택을 가하면서 라운드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저 침착한 사람도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아 뒤에 이거 좋아요. 스파이크 다운 원거리 스택스인데 한 명 눕자마자 야 근데 이건 세게 맞았어요. 옆집도 있거든요. 뒤쪽이 근데 사인폰과 반대쪽에서 끊어주는 플레이가 안 끊어줬어요? 아 근데 교환 자 슈치 잠시 인원을 3대2로 만들었습니다. 루나티카이 자 루나티카이는 최대한 부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A쪽이 백업이 느려집니다. 이거 뭐 역습으로 뭐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나요? 왜냐면 지금 오멘의 그렇죠. 연막이 램프 뒤쪽과 탑쪽에 일단 시야를 가려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붙어볼 생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위치. 아!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카드월. 진짜 글로우 선수가 잡았어요. 네.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뜨는 순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여기가 뚫렸어요. 또 다시 이 사이트. 야 역습 아끼면서 진짜 경기 운영 잘하네요. 이렇게 됐으면 루아트카이 플럭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부활을 하고 늦게 오더라도 부활을 했으면 해볼만할 텐데. 아 판단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네. 건가요? 역습 다시 한번 역습 그 위치 발견 지역 확보 중. 그러면 램프만 묶어두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램프에 집중해 올라가죠. 네, 두 명 오 좋았어요. 미쇼크 와 됐어요. 근데 일단 교환되고 1대1이거든요 이러면 글로우가 운영하기 편안해졌죠. 오오오 이비신데 예, 충격하자 바운드 이비신데 체력 살짝 줄여놨어요. 대체만 못하게 아 이걸 또 사운드로 결국은 예 뭐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거의 수급해 가고 있고 피닉스를 쓰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 적지. 와우 이게 아 좀 끝 보였어요. 아 킹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둘 하나 둘 이래가지고 상대 전진에 어느 정도 대비하는 그러니까 상대가 워낙에 전진을 많이 나오게 됐고 맞습니다. 위치 체크 이코 라운드니까 전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상했어요. 이거는 킹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3명을 끝을 내버렸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이번에도 여유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두 개 라운드를 이 전 경기보다 빠르게 가져왔대 만족할 게 아니라 예. 이 맵은 바인드예요. 바인드에서 공격으로 벌써 이런 식으로 8대2까지 만들어냈다는 건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위치를 한번 봤는데 아 좀 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빠져나가는데요. 그렇죠. 보이죠? 아래쪽으로 보이죠? 네. 레빈 선수 아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레비가 맞습니다. 전진을 나오니까 피해 망상과 연막을 A쪽에 다 던지면 레비가 나올 거다. 맞습니다. 비록으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네, 경기 초반에도 레비 선수가 독사의 구덩이 이후에 전진을 나왔거든요. 또 똑같은 플레이를 했는데 바로 잘렸습니다. 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앞서도 보여줬던 그런 어떤 습관들? 플레이 유형 맞습니다. 성향을 정말 잘 이용하네요. 또다시 컴볼? 오 이거 감으로 좋았어요. 감으로 때렸어요. 감으로. 네. 하지만 그 사이에 인원은 누웠습니다만 한 명 누웠고 또다시 스파이크 설치. 9월? 이러면 다시 한번 다섯 명. 아 뭔가 이득을 본 것 같은데 되게 손해네요 또. 너무 기분 나쁘죠? 네. 궁을 너무 잘 돌려요. 네. 사이클을. 이거 안쪽 들어가다 그냥 꽂히는 거 아니에요? 아 또 손해받고. 놀랐는데 뒤에서 글로우가 되게 오셨습니다. 이거
지금 구슬 또 먹었어요. 역습 또 돌려요. 와, 아니 역습을 몇 번 돌려요? 아니 역습이에요 또. 또 들어가나요? 일단 사냥거리 분노가 더불어 안쪽 들어왔는데 일단 스타엑스가 끊었고요. 역습을 결국 킬을 또 만들어내고 뺐습니다. 예. 궁극기 구슬이 6개밖에 필요 없는 피닉스의 스노우볼이 이런 것이다. 네. 목욕탕 구슬 독식. 목욕탕만 와. 있으면 너무 편안하거든요. 네. 정말 그 진짜 피닉스답게 뜨겁게 다져가지고. 네. 이게 킬까지 많이 관여하니까 지금. 호텔 목욕탕이에요. 예, 서비스 너무 좋아요 저기는. 역습을 몇 번 돌리나요 지금 정말. 자 일단 슈구알. 살리긴 했는데. 글쎄요 이러면 반드시 막아주고 싶을 텐데요. 독생은 잘못 갈렸죠. 뒤가 어떻게 해요? 이번 거 주고 받았고요. 네. 결국은 킹에게 미쇼쿠가 누우면서 10대 1로 전반. 자 그리고 더 견고하게 서로의 믿음이 좀 생긴 듯한. 아 백업이 너무 좋거든요. 스택스도 자, 컨디션 안 좋은 날 예. 본인 눈도 가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예. 오늘 스택스가 특히나 1경기부터 PM 항상 타이밍. 그리고 이제 피닉스 운영 이런 게 너무 좋네요. 올 커버리 오승환이에요. 예. 다 꽂아요. 아 이렇게 또 아 이걸 뚫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잘 대처했네요. 아 오승환 빵 터져가지고 자. 점프러시. 아 오늘 제스트 둘? 이러면 어떻게 나머지는 뚫어냈죠? 그래도 이거는 뭐 가정 알죠. 글로우 선수 혼자서 나도 될 것 같긴 한데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이제 다 체크하는 거죠. 오. 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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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티. 네. 본인이 알아서 아 나 가겠구나. 어. 네. 내가 올빼미들은 볼 때가 아닌데. 네. 어. 너무 참나가지고 잠깐 봤다가. 네, 이거는 제스. 제스. 쇼티어서 자리 잡으려고 그러다가. 자 이번에 라운드 좋아요 또. 네,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가겠죠 아무래도. 네. 문제. 어. 와. 오. 근데 이거. 이거. 와. 스탠스. 아이 오늘 컨디션 좋다 좋다 말씀 계속 들었는데. 네. 오 정말 장전 중이어서. 근데 그래. 상대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 자 벽을 두고 한번 버티고 있는데 안쪽 진입할 타이밍을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스택스는 대박인 게 네. 역습이 진짜 빨리 돌긴 맞습니다. 하네요. 네, 역습 진짜 빨리 돌아서 아 들어오다가 아, 할배가 끊겼는데 아 이건 또다시 멈칫하고 네. 있거든요 멈칫. 와 램프는 절대 안 줘요. 램프는 장벽 세우고 램프는 절대 주지 마. 그러다 백업 기다렸고. 그러니까 일반 교전에서 좀 계속 눕거든요. 아 1대 4입니다. 이런 아 레비까지 여기서 끊기면서 여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군요. 네, 진짜 에임도 기본적으로 좋지만 스킬 한 핏 쪽으로 바로 저 백업 스타트. 네, 바로 가고 있죠. 저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백업. 좋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뭐야 이거 마치 뭘 읽힌 것들 간내 네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커브볼인데 일단은 이거는 끊었어요 네, 알베가 네. 끊었습니다. 네 블루선수 왔고 근데 이거 이미 뒤를 많이 돌아가지고 중앙 쪽에 만나는 정말 그 소바 장인들 네. 간의 대결 중요해졌고요. 교환은 됐는데 어떻게 판단할까요? 결국 할베를 살리는군요. 부활. 그렇죠. 네 부활이면 뒤쪽으로 가능성이 한 번 더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돌리는 그러니까 상대가 긴장한 상태라 저쪽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소방과 중앙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돌렸을 때 여기서 제스트에게만 피해 안 입으면 근데 한 명은 갈 것 같네요. 계속 계속 한 명 가고 봤어요. 와 야! 욕심쟁이! 네. 그런데 욕심을 부려도 될 만큼 오늘 샷이 좋았기 때문에 아 근데 사실 이거 흘리는 게 맞긴 한데 네. 예! 아 저거를 안 놓쳤어요. 자 이러면 또 기회 다섯 번째 포인트를 위한 기회를 좀 얻고 있습니다. 야 이게 딱 한 장 차이였죠. 네. 한 명 흘렸는데 만약에 소바가 체크를 안 하고 지나가도 둘 다 죽었다 이러면 맞습니다. 제스트의 슈퍼플레이가 되는 거지만 침착한 사람의 꼼꼼함 역시 침착해요. 예. 이 선수 아이디대로 가거든요. 스코어 이 정도를 밀리면 사실 저 정도로 침착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5포인트를 향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침착한 사람이 만들어주면서 이거는 뭐 거의 뭐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죠? 죽지만 말고 네. 아 그래도 공격으로 전환돼서 피스톨 라운드 이후에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까지 함정만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제 페이크를 넣든 이제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정보를 너무 못 얻었어요. 아 알비 알비 오! 아, 그때 두 번째. 아, 이건 제
마그네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데 싶었는데. 어. 예. 아우 느려. 네. 느려. 이 얘기가 나왔죠. 예. 그리고 옆에... 그런데 아 섹스가 뒤를 잡았어요. 오히려. 야 이거는 또 흐름을 좀 끊어버리는데요. 하나 교환하고 당연히 두들 거다 그 타이밍에 진짜 와 이거는 센스죠. 아, 네. 이게 매치. 바이. 자 피해 망상 쓰고 와 네 마피해 망상 야 이거 야 이게 뭐예요 아 그리고 아 이러면은 또 못 들어가죠 못 예, 들어가요 이거 시간 끌리면 충격 화살 정찰 용 화살 시간 또 끌리고 근데 저런 스킨 하나 타이밍이 진짜 경기를 아예 바꾸는 거거든요 네 백업 타이밍을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라 결국 A인데요. 예, 지금도 아, 네. 커브볼 또 맞았어요. 나가다가. 아, 오, 그런데 레비스 크로스요. 자, 기회죠. 근데 그런데 기회 좀 봐야 돼요. 기회가 아니에요. 텍스! 아, 그래 글로우가 뒤쪽 올라오면서 슈즈가 끌었습니다. 야, 이거는 완전 절망스러운 포인트. 아, 네, 진짜 보물이네요. 예, 네, 오늘 진짜 오늘의 스텍스는 그, 이걸 빠져나가네. 와, 이거는 뭐 확인한데 킹이 끝내버리면 13대5로 두 번째 세트를 잡아냈습니다. 2대0 완승입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스. 아, 더 세졌다라는 느낌을 주네요. 맞습니다. 에클린 배틀 때보다 마스터에 접어들면서